오늘 나오실 때 작은 우산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며 가끔 내리겠는데요. 특히 아침부터 낮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20mm 내외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50mm가량으로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지만 높은 습도에 체감 온도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경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김해를 포함한 8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열대야를 보인 곳도 많은데요. 오늘 창원과 진주의 아침 기온은 25도, 낮에는 창원 32도, 진주 3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좁고 길게 발달하면서 오늘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5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26도, 밀양 26도, 창원 25도로 열대야 수준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함안 33도, 양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24도, 산청은 2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3도, 합천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주말에 푹푹 찌는 더위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초반에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